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의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에 25절 말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이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대총 정리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로 세워가기. 그럼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대강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결국 그 하나로 세워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듯이 아주 요약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로 세워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로 세워가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세우셨다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는데 창세 전에 그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왜 마지막 때에 오셨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마지막 때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앞에 일어난 일들, 구약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율법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짐승이 계속 죽어가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면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정리를 하시는 시점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무엇을 정리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그 정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로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그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할 때에 피를 가지고 그 짐승, 속죄제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러면서 뿌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들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짐승이 죽어서 흐리는 이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구나. 죄사함이 없다. 피가 반드시 죄를 산다.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준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바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자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을 가진 만큼의 죄사함이 백성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매번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1년 된 그 양을 잡고 1년 된 소를 잡았기 때문에 단 1년밖에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대속제물의 생명만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그들에게는 아주 정말 뿌리 깊게 인식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대손손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는 언약의 피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피를 항상 뿌리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했던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바로 연결돼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그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끝에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면 바로 다른 더 이상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마무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마무리 짓신 거예요. 뭘 마무리 짓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와 사망의 값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만 뭔가 내가 해야지만 열심히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doing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피 흘림은 영원한 죄사함을 줬기 때문에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다시는 어떤 것도 값을 치루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치룰 값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누리면 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없이 준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없이 그냥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기도를 많이 해야만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뭐 교회에 정말 죽기 충성을 해야만 아니면 주머니를 다 터서 갖다 바쳐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얻느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속이냐면 우리 삶 앞에 놓여지는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죄인의 속성이 역사하도록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내 본성이 드러나고 어떤 내 육의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결정하고 해야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도 허락한 거예요. 왜 이걸 허락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지 이걸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는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영원한 제사,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제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은 언약의 완성이에요. 언약의 성취예요.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하게. Perfection. 완전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요만큼 부족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한 말씀이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요 완성이 있지만 그 언약의 성취요 완성은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이 들어와서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있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누구를 이끌어내셨어요?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아무 값없이. 우리 골로새 1장 13절 14절 찾아보시겠어요? 이끌어내셔서 나오게 한 것,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과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건짐을 받은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를 생각, 이미지네이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애굽의 왕의 권세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도록 나왔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의 마귀에서부터 나왔어요. 더 이상 사망이, 죄가 나를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내 안에서 죄가 흘러오고 혹 내가 사망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내 앞에 있어도 이거는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망이 내 앞에 있어도 비켜. 넌 나와 무관해.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죽은 자 건데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배피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뭔가 어떤 죄성이 하나가 툭 올라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내추럴하게 죄의식이 확 들어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죄가 올라오면 이 죄를 올라오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죄는 올라오지만 예수님, 바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이 죄를 다 도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죄는 떠나갈지어다. 그냥 명령해버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회개죠. 회개라는 건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가 그 죄를 보고 죄를 맞아,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따랐던 것에서부터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더 이상 그걸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 회개라는 거, 주님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 하는 것, 그건 컨페스,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회개라는 걸 고백으로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고백과 함께 돌아서는 것. 내가 이제까지 바로 이런 죄인이었어요. 만약에 분노가 하나 올라왔다 그러면 주님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또 만약에 누굴 멸시하는 거, 정죄하는 게 올랐으면 나는 이렇게 멸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게 내 안에 올라오고, 이런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주님 용서하셔서 이제 내가 이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부터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분노 안 하고 멸시 안 하고 정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너는 나와 이제 상관없어 그러고 물리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죄의식 갖지 마세요. 죄의식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 사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천국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될 내가 천국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입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거를 내가 딱 붙잡고 명령하고 그 다음부터 천국을 누리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그 생명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셔요. 여러분은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지은 어떤 죄를 붙잡고 있어도 안 돼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깨닫게 하셨을 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서 13장 20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양들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목자가 되어지셨다. 왜 이 목자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유목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을 가장 잘 아는 목자의 역할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눈이 근시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따라가는 사람의 발만 보고 따라가지 몰라요. 그래서 첫 목자 다음에 부목자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앞에 목자가 가고 그 다음에 그 어시스턴트 목자가 가고 그 다음에 양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 목자는 광야의 길이 안 보여요. 어디가 물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참 목자가 그걸 알아요. 알아서 그 길을 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직접 가보니까 아,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풀이 없는 광야인데 거기서 한참 가다 보니 계곡이 나오는데 계곡에 물이 있어요. 물은 있는데 조금 흘러나와서 바닥에 있는 물인데 들여다보니 이끼가 다 껴있어요. 너무 더운 날씨니까 금방 이끼가 끼는 거예요. 땅하고 있으면서. 양들은 그 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 목자가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나오게 해서 먹게 하는데 참 목자는 그 바위 중에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서 거기다 돌을 던져서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거기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물 흐른 자국들이 거기 다 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한 이 의미가 이런 거구나.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물이 있는 곳을 아는 건 목자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셔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면서 그 생명수가 그 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양들에게 먹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참 목자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가에만 가야 또 풀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흔한 잔디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이 각박한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물도 마실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떡이요 참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 마시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리와 얼마나 많은 교훈이 범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 그것은 바로 내 살이라고. 생명의 물은 내 피라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외에는 다른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나 음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참 큰 목자가 되어 질 수 있었던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그가 목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머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리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양머리들을 끌어가는 리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만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뭐 자세하게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성경 전체 66권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를 믿기만 하면 나도 부활한다. 요거 하나만 믿으면 그분은 천국 가요. 그런데 다른 거는 열심히 가리키는데 요걸 빼먹어.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 속 없는 만두. 자,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절대 예수님을 안 버리거든. 왜? 나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대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버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을 내는 건 십자가와 관계없어요. 교회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십자가와 관계없어요. 십자가에 관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것이 단 하나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유대인에게도 그 복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처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무리가 있다 그래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모든 양무리들의 한 목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세우셨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언약의 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로 세우시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그게 뭘까? 이거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세우도록 예수님 십자가로 세우신 그 이름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세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원해지는 거. 이게 뭐냐? 선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말로 바꿔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의 어떤 비유로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단어들은 무엇인가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때는 무슨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표현해요? 몸은 각 몸에 부분이 있고 지체가 있고 그 모든 각 부분과 각 지체가 다 연합되어지고 서로 다 기능이 다르지만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몸으로 표현되어져요. 집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질 때는 집은 어떻게 해요? 벽돌 하나하나가 잘 연결이 되어지고 기초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이 세워지고 그리고 털을 닦은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벽돌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지붕이 덮어지는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라고 하면 양은 무리가 많은 양들이 있지만 한 참 목자 하나, 그 큰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해서 함께 갈 때 먹고 마시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때는 피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군주와 백성으로, 왕과 백성으로 표현해요. 그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왕은 백성을 잘 살도록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하고 있죠. 한 나라를 세우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늘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가 만물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통치자로서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권세 아래 다 놓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자, 같이 찰스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한 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름에 소망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이 있지만 각 사람이 여기도 지금 모여서 각각 몸을 다르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한 성령이다. 그렇다면 한 소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한 뜻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그 모든 뜻은 하나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이 분명하게 내 삶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성령이 나에게 이끄는 대로 그 일을 하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온몸에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각각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면 서로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상합하게 되어져요.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결합하여서 각각 속에서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것을 잘하면 그래서 서로 각각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각각의 일을 할 때 서로 그것이 돕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은 열심히 쉬고 눈은 열심히 보고 코는 열심히 냄새를 맡고 손은 열심히 집어다가 날르고 각각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어져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그냥 하려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머리에 지침을 받아서 내가 해야 할 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두 번째 하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각자가 자라나야 몸이 자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자라날 때 온 몸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 11절 말씀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놓고 12절 하는 말씀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침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서 함께 되어질 때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두가 연합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빌립보서 우리 2장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갖고 산다면 각 사람이 다 우리가 모여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뜻이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소망도 하나요, 뜻도 하나니 마음도 하나로 모여질까요, 안 모여질까요?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를 하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한 뜻을 갖추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한 뜻, 한 소망을 가지면 마음의 소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 안에서. 아멘. 네 것, 내 것 없이 이루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한 뜻 한 소망과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뜻을 가지고 이루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오늘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선하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다 되느냐?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어떤 생각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들에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함께 한 지체가 되어진다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훨씬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출애굽기 17장에 봐서 모세와 홀과 아론이 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훌과 아론이 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헤아졌을 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는 자가 되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을 믿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내 자녀를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혼을 그 사단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서로 아는 이렇게 관계가 되어졌으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에베소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성령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니까. 나는 내 형제의 문제, 자매의 문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입술에
주장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합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 연락하고 도움을 주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예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래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남은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좀 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말하면 잘못 말하면 크게 상처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심령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권면을 받는 자는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권면을 용납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또 권면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에 어떤 권면을 하려면 영어로 분명히 말해요.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권면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된 상태라는 얘기는 내 육의 생각이나 육의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권면해라.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죽어진 상태에서 그 권면을 용납하는 마음이 되어진 자.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한 권면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는 모르는 나. 뭔가 내가 정말 변화받아야 될 어떤 부분을 누가 가르쳐주는 거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형제 자매나 또는 나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 받는 일 절대로 없겠죠.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하고 묻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권면을 받기를 권합니다. 아멘.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23절에서부터 24절을 말씀을 보면은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23절에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무슨 상태예요? 갇혔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 형제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노임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왜 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로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상태가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지금 이 세 가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아 하나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서로 도우라예요. 처음에 서로 기도하라. 두 번째 서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서로 문안하는 삶을 해라. 네 번째 서로 도우라. 이 서로 돕는 일에는 첫 번째 이 서로 도울 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것. 서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두 번째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7절부터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우리가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거둬들일 때 그들이 거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먹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린 아이가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일어났다는 거지.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은 그 나머지 것에도 함께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야 한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결실도 맺게끔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그 연보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들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들이 교회 건물 지고 교회가 부자가 돼서 돈이 넘쳐나서 뒤에 그냥 은행에 쌓이고 쌓이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한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럴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부터 27절을 봉독하겠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 한 몸은 그 서로의 그 피로를 돌아보아야 하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온몸의 백혈구가 다 글로 모인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영적인 기도, 서로를 도와서 서로 기도하는 것. 열심히 그 사람의 문제가 됐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무리가 이게 안 되면 큰 무리가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구역이라는 거, 무슨 성교회라는 거 이런 거를 다 조직을 해서 그 각 그룹의 장들을만 세우고 그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보라보아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절대로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뜻 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한쪽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기도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잠을 자면 깨워야 되겠죠. 그것이 권면이죠. 그래서 함께 돕는 걸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돕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 함께 모든 지체가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은 무리 속에도 함께 자라나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큰 무리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뭐 더 멀리 가서 더 큰 걸 이루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당신 가정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큰 교회라면 그
구역부터 하나가 돼. 셀그룹 조그만 스몰 그룹부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내 생각이 있으니 내 판단 내가 잘나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 한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각 교리가 달라, 이론이 달라, 자기 생각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판단이 달라, 그냥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너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뜻,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구약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서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한 문안하고 돕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서로 돌아보아 문안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